시편 13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한 귀절이 성경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감격스럽게 보십시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 앞에 붙은 의문사로서 그 형용사를 극대화시키는 감탄 의문사지요. 어찌 그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중첩적 감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형용사는 즐겁다, 또 유쾌하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유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놀랍고 감탄스럽고 경이롭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어떻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표준새 번역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현대어 성경은 어찌 이보다 즐거울까? 우리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 감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너무너무 어렵다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야말로 어찌 이리 어려운고 라고 번역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남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학년도 2학기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수업에 들어가고 계시고, 또 복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동아리도 이제 시작이 돼서 동아리 공동체가 또 오픈을 했죠. 과 공동체가 있고, 학년 공동체가 있고, 기교과 공동체가 있고, 교회음악과 공동체가 있고, 신학과 공동체가 있고, 신대원 기수가 있고, 장신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이고 뭐 오랜만이에요. 뭐 별일 없어요. 뭐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형제와의 하나됨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뭐 트럼프하고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네 명의 부목사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대신방을 갔다 와서 이렇게 교육자실에 들어와 보니까는 옆에 목사님 그 책상 위에는 장미꽃 한 송이와 리본이 달린 선물이 놓여 있는데 제 책상에는 그냥 교적부만 놓여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누가 더 교인들로부터 인기를 받는가? 누가 더 담임 목사에게 총애를 받는가?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교역자 서열은 세 가지로 따지더라고요. 먼저 부임순입니다. 부임순. 임용순이죠. 두 번째는 신대원 기수순. 세 번째는 이제 나이순.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속되는 순간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야 될 하나가 되어야 할 동역자들이 서로를 비교하며 저울질하며 서로를 예민하게 인식한다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의 차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남을 갖는 형제와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대원에 들어오거나 이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으로 결단을 하고 여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결단을 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자매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신대원이건 기교과, 신학과, 교훈과 수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에서부터 그 형제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그 형제의 삶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나와 똑같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해서 이곳에 들어온 그 형제, 그 자매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는 신앙은 수직적 차원을 중시한 나머지 수평적 차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다면은 예배를 중지하고서라도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보이는 그 기숙사의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그 우리과의 우리 학년의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방을 건축할 때에 설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의 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방으로 형제 사랑의 방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형제 사랑의 방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사랑의 방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에 들어와 나와 만나고 예배하고 싶니? 그렇다면은 형제 사랑의 방을 거쳐서 오너라. 내 방은 형제 사랑의 방을 통과해야만 올 수 있단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이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까지 왔는걸요. 제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앞으로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아니요, 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먼저 돌아가서 너의 형제와 사랑을 하여라. 그것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란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식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에 있다고 말씀하기보다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제가 형제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하고는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제가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한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연합. 보네퍼께서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은 이 보네퍼가 이 시편 133편 이 1절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굉장히 아주 저는 놀라운 정의라고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연합하여라고 하는 걸 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연합이란 뭐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사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또 뭐 일반 대학에서 뭐 같은 과니까 같은 학번이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 정신적 실제와 영적 실제를 구분하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실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 실제를 의미한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영적 실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단지 그냥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의 형제지간의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미움의 관계에 있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합니까? 화목하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크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미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이 지체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핏줄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실체, 이 크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실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세 번째 동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동거. 아마 이 동거를 가장 잘 실천하는 분들은 아마 기숙사 사생들이신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동거하잖아요. 룸메이트하고 관계 괜찮으십니까? 동거는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동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 동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도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으로 그린다면은 이게 표피적인 차원이 있고 점점 들어와 가지고 이 내재적인 중심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껍질과 껍질이 만나는 표피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동거,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동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는 것, 동거하시는 것,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시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동거하는 것, 함께 있는 겁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교육의 여덟 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중에 이 두 번째 선택의 원리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동거의 원리입니다. 동거의 원리.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사역의 빔이라는 것, 장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경험하면서 동거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잖아요. 뭐, 아유, 완연한 가을 날씨예요.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아유,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죠. 이런 말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 이제 신학교 그만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자살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뭐예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 마음 깊은 곳에 문제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동거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을 참여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학교육의 교육 목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배우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아름다움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의 기름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헐몬의 이슬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관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염, 그 중에서도 아론의 수염이 가장 영화로운 수염을 의미하는데 그 수염에 흘러서 그 제사장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설, 여러분, 헐몬산 2770m, 그야말로 만년설이 뒤덮여져 있는 그 헐몬의 이슬,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흘러서 내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반복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수평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위로부터 제사장의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할 때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 이 노래를 부르십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를 부르며 진정으로 형제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형제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로 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고백을 했는데, 오 주님, 저희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와는 내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고 관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형제, 그 자매와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형제와 자매와 나 사이에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이 노래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